문제 해결 11번째 시간입니다. 이번 문제 해결 시간에는 셀리님의 문제를 해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카페에 올려드린 보석 파일을 열어서 렌더링을 하게 되면 이렇게 하얗게 보일 겁니다. 이게 왜 이러냐면 재질을 적용시켰던 파일이 그 어딘가로 사라진 거죠. 어떤 경로를 벗어났거나 아니면 이미지 파일이 아예 삭제됐거나 그렇게 됐을 때 그 재질을 적용시켰던 파일이 사라졌을 때 이런 현상이 일어납니다. 그러면 이 녀석은 원래 재질을 입고 있었던 거죠. 그러면 뭐 다 해결은 된 거죠. 이미지를 또다시 적용을 시켜주면 됩니다. 그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죠. 뭐 이렇게 이미지를 덮어 씌우는 뭐 그런 걸 이미지 텍스처 매핑이라고 그러죠. 텍스처 매핑이라고 이미지 매핑이래 잠시만요. 텍스처 매핑이라고 그러는데 그 2차원 이미지나 무늬를 3차원 물체 표면에 적용시키는 과정 및 방법을 텍스처 매핑이라고 한답니다. 네이버 사전이 가르쳐줬어요. 자, 그래서 이렇게 이미지를 하나 구글링에서 받아옵니다. 적당하게 자르시면 돼요. 적당하게 캡처해서 적당하게 자르시고 이 녀석은 경로를 잘 맞춰줘야겠죠? 그러면 뭐 작업 파일 옆이라든지 없어지지 않을 건들지 못하는 뭐 아무튼 잘 보관해 놓으시면 되겠습니다. 여기다 놓는 게 아니고요. 이미지는 여기다 놔도 적용되지 않습니다. 자, 일단 선택을 하죠. 그리고 퍼스펙티브로 가죠. 이렇게 해서 이쪽으로 어떻게 변하는지 한번 보시죠. 선택을 하고 물감 누르고 지금 제가 장난치도 이렇게 많아진 건데 적당하게 하나 고르시면 됩니다. 아마 이게 총 3개 있을 거예요. 기본 재질, 그 다음에 잠깐 끊고 다시 가고 있습니다. 아무튼 이렇게 맨 처음에는 선택을 하고 얘를 딱 눌러보면 3개만 있을 거예요. 기본 재질, 뭐 새로운 재질, 뭐 스톤 다이아몬드 화이트라고 써있네요. 이 녀석을 선택을 해줍니다. 그리고 처음에는 뭐 이렇게 돼 있었겠죠. 쭉 내리셔가지고 텍스처에서 색에서 전 지금 바탕화면에 그냥 하나 가져다 놨어요. 여러분들은 잘 보관을 해야겠죠. 다이아몬드 캡처했던 거 불러오고 그 다음 여기 환경에서도 또 불러옵니다. 이렇게 열기 필터링 사용이 정확하게 뭔지는 모르겠으나 적용을 하면 좀 살짝 이렇게 뽀얘지는 그런 게 되나봐요. 이렇게 여기 보시면 정확하게 어떤 필터링인지는 모르겠지만 아이고 왜 하얗게 보이니. 이렇게 필터링을 할 때랑 안 할 때랑 살짝 다르네요. 좀 뽀얗게 되네요. 자, 이렇게 하시고 확인 하시고 이렇게 보시면 재질이 적용된 걸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자, 여기서 조금 더 디테일한 조정이 들어간다면 위로 올라가셔가지고 광택을 좀 줄 수도 있고요. 그리고 뭐 더 살짝 더 투명하게도 바꾸실 수가 있겠네요. 그러면 이번 텍스트 매핑 시간은 여기까지 아닙니다. 제 텍스트 매핑은 공부한 지가 워낙 오래됐기도 했고 정말 잘 몰라요. 그래서 끼키야 이 정도입니다. 하지만 제품 하시는 분들은 텍스처 매핑을 많이 사용하실 거예요. 그래서 어느 특정 부위에 어떻게 매핑을 올리느냐 뭐 그런 명령어들도 여기 어딘가에 있습니다. 그건 뭐 저도 시간이 나는 대로 한번 찾아보고 공부도 해보겠지만 아마 여러분들은 꼭 라이노만 쓸 수가 있다면 라이노로 또 매핑을 해야죠. 예, 여러분들도 한번 찾아보세요. 저도 한번 찾아볼게요. 그래서 제품 하시는 분들은 매핑 정말 자주 쓰이잖아요. 어떤 뭐 물병이 됐든 아니면 뭐 치약 같은 게 됐든 어떤 상표를 입히게 되잖아요. 상당히 자주 쓰는 게 텍스처 매핑이니까 꼭 알아보시고 미리미리 뭐 알아보시는 게 좋겠죠. 뭐 이제 뭐 시작하시는 분들은 아니면 학생인 분들은 미리 공부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정말로 이번 시간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도 꼭 다시 만났으면 좋겠습니다.